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5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뿔이라는 의미의 각부인데요. 각부에 해당하는 한자는 자기 자신, 즉 뿔이라는 의미의 각자, 풀다, 해결하다라는 의미의 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고, 이두 한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살펴보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뿔이라는 의미의 각자가 되겠는데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중에서 원래 뼈라고 하는 것은 살 속에 들어 있죠, 체 내에. 그런데 이 뿔은 뼈가 몸 바깥으로 나와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그러한 특이한 그 신체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 뿔을 나타내는 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데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끄트머리가 뾰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면으로 볼때이두 개의 선으로 이루는 이 뾰족한 정도, 이것을 우리가 이 뿔이라는 그말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뿔을 가진 짐승이란 뜻이죠. 원래 뿔은 쌍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머리 가운데에 뿔이 하나가 있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전설 속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전설 속에 존재하는 짐승입니다. 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내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시각은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 초점, 철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 그런 뜻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영역, 또는 운전을 할때 사이드미러 또는 측 전방을 주시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특이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각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이제 싸울 때그 뿔을 가지고 서로 막그 치고받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나온 말로, 이기려고 다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두각이라고 하는 것은 뿔이 통상 머리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죠. 하기 때문에 눈에 딱 띄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더듬이라는 것으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다, 그러면은 신경을 바싹 쓰다, 그런 뜻으로 통한다. 각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뿔이 끄트머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이 단면을 보면 두 개의 선으로 이 뿔의 예리함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거를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각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각을 우리가 right angle라고 얘기를 하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그러니까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죠. acute angle라고 얘기를 하고, 90도보다 큰 것을 obtuse angle라고 얘기를 한다. 둔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직각, 이해각, 둔각, 이렇게 세 가지 각의 범위가 있다. 각은 제일 큰게 360도이기 때문에 360도를 넘을 수는 없는 거죠. 다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각도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 각은 하나죠. 그러나 엄격하게 이렇게 하나로 볼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180도라고, 평면이라는 180도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요게 이 여각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또 각의 최대 360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만큼의 그 360도에서 제외한 각도가 생기죠.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각을 볼수 있는 것을 다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이 시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일을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그 대상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 진면목을 바라보게 할수 있는 것을 다각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한자는 해 자가 되겠는데요. 무엇인가를 끈으로 묶었다가 그걸 푼다라는 의미로 해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다라는 의미의 해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를 처리하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쓰이죠. 왜 매듭이 묶여 있었던 것을 푼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로 볼수 있겠습니다. 해서 해자는 묶인 것을 풀다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라고 하면 수학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답을 얘기합니다. 해법은 풀이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 특히 이제 계약, 법적인 계약 문제를 특정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는 계약을 한 시점이 있고 쭉 일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해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죠. 취소는 이때 발견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해제라고 하는 것은 취소와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명령에서 해제는 현실적으로 그 소급을 못하죠. 명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지와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교는 소집을 해제하죠. 그 병처럼 병사처럼 전역이 안 되죠. 장교는 45세까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도로 장교로 복무를 해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때의 해제는 실제로 그 소급표를 갖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그런 거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 있는 것을 흩트는 것을 얘기하죠. 이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원리를 깨닫다, 파악하다라는 뜻이고, 해석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고 이면 또는 내면에 있는 뜻까지를 알아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 된 것을 자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해석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해결하다,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다, 오해하다, 이해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잘못한 거예요. 해설하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예를 들자면 풀이 과정까지 소상하게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한자는 진 자가 되겠는데요.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의미죠. 해서 비자 밑에 눈목자를 쓰고 니은자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팔자를 쓰면 참되다라는 의미의 진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삐쳐 올려가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자는 거짓되지 않은 참된이라는 의미로 쓰고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해서 참, 진, 자가 되겠습니다. 진짜 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본이다 라는 뜻이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도 가치나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딱 부합되는 이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음은 물건값을 현금 대신에 물건값을 치르는 게 자기 원래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물건값으로 끊어준 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견질 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니죠. 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농담이나 장난기가 없이 정말로 그일 자체를 처리하는 마음으로 임하다라는 뜻이고,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때가 묻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익이 될 것을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런 것을 순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진의 결과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 보이는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허공이라는 것이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먼지도 있고. 근데 진공은 진짜로 공백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기도 없는. 진주는 조개류, 이제 물론 아무조개는 아니고 이제 진주가 발생할 수 있는 조개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조개의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작용으로 해서 그 구슬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